네. 아, 섹시피그 선수의 어떤 개인전에서의 네. 활약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네. 아쉬움 그 가득한 장면. 경기 시작할 때 그날 안 되는 상황이 나왔죠. 왜냐? 네. 전날 같이 1인칭을 연습을 하던 주한 선수에게 시작하자마자 먼저 죽으면서 검문소 당하면서부터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검문소 두 번 당했죠. 그렇죠. 그리고 한 번은 수류탄이 지붕만 꽂아서 본인에게 체력의 60%를 빼앗아 가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70명의 선수 중에서 하필 어제 저녁에 네. 같이 연습했던 선수한테 잡힌다? 아, 이거 굉장한 확률이거든요. 시작부터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렇죠. 네, 그 불안한 스타트가 결국엔 또 섹스피드 선수가 이 솔로에서 활약하는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뭐 어쨌든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자면 아, 스쿼드 모드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아, 3인칭 모드에 더욱더 집중해서 좋은 네. 성적 만들 수 있는 기회니까요. 네, 언제나 네. 긍정적인 생각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네. 예, 또 이제 스쿼드에서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욱더 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시피그! 뭐 우리 류민상 해설께 조금 네. 뭐 희망을 드리자면 네. 섹시피그 선수를 보고서는 아, 이제 조정린 씨 동생이냐고 뭐 그런 얘기도 네. 올라오고 있네요. 이런 예, 얘기들이 네. 올라오면서 예. 괜찮습니다. 닮은 꼴들이 많아요. 아~ 저도 이제 뭐 예전 이제 전 아나운서 한석준 아나운서 굉장히 닮았다는 얘기 많이 네. 듣고 네. 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듣고 있죠. 그렇죠. 김정일에서는 뭐 닮은 꼴 저는 네. 얘기 들어본 적이 많지는 않아요. 네, 얘기 안 할게요. 하면은 가뜩 네. 요즘에 약간 좀 안티가 형성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궁금한데요. 저도 굉장히 네. 궁금한데요. 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좋은 걸 뭘 닮진 않았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요. 예. 약간 어릴 적에 아유, 네. 네. 욕하지 마요. 진짜 아유,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진짜 어릴 적에 약간 그 느낌 자체가 약간 이승 예? 이승철?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이승철 씨.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이승기 씨 매니저분들과 네, 네, 아, 이승기 씨 회사 측에도 아니, 심심한 감사의 말씀 아니, 그러니까 왜 물어보냐고요. 안 한다니까. 최근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네. 네, 자, 오공화 경기 가자. 자, 에란겔로 함께 가보시죠. 삼장법사를 찾아 떠나는 아니죠. 예, 최후의 1인이 네. 되기 위해서 떠나는 여행 에란길에서 함께 출발합니다. 네, 리포브카부터 시작을 하고요. 네. 리포브카도 왠지 한 팀 정도로 떨어지고 싶은 네. 예, 그런 아주 좋은 땅이기도 하고 또 강남도 에버리지 33 가야죠. 리포브카 그렇죠. 바로 내려왔고 망설임 없이 가장 먼저 패기로 근데 카카오가 오니까 살짝 돌리는 모습 그렇죠. 지에프라운도 올라가고요. 그렇죠. 일단 서로서로 약간 좀 눈치를 봐가면서 내려올 텐데 카카오는 리포브카 쪽으로 내려오기보다는 차량을 가져오면서 네.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고요. 엔투스 A는 역시 야스나야 쪽으로 네. 가고 있고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냐? 그들은 비행기 루트가 어디든 간에 야스나야와 가장 가까운 도로가에 떨어지겠죠. 거의 웬만하면 아, 너무 멀면 도로가에 떨어져 차를 찾고 갈 거 아니에요. 자, 네. MVP는 오늘 경기 예고로 우리 밀타로 갈 거다. 네. 네. 누구든 와서 같이 한번 망해보자라고 예고를 했었는데 자, 역시 있어요. 가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네. 가고 있어요. 그리고 GFX가 자켓 쪽, 이 카메스키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었고, 네, 네 또 역시나 학교로 가는 블레스트, 네, 그렇죠. 네, 언제나처럼 센터 지역에 그냥 바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 1라운드 때 로즈옥이 비었었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야겠죠. 자, 카카오가 약간 우회를 하면서 빠져서 지금 맨션 쪽으로 가는데, 네, 이 맨션과 프리즌과 이런 쪽을 좀 잡아서 지옥의 삼각지대를 만드는 네. 것도 괜찮긴 하지만, 근데 네, 에버리지 삼상이 맨션에도 지금 뿌려놨거든요. 그리고 리포브카는 완벽하게 또 잡아놓으면서 카카오 팀도 확실히 좀 더 좋은 자리 선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전투력이 너무 분산되는 것은 확실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오, 아스트릭스는 설마 저기서도 노보까지 진입할 네. 생각인가요? 아무래도 예. 좀 본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위치를 좀 가기 위해서 지금 이동 중에 있고요. 정말 가네요. 네. 네. 그냥 편안한 곳으로 그냥 바로 차 타고 노보 쪽으로 가는 거죠. 네, 파밍도 뭐 나쁘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예, 그렇게 가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LSSI가 지금 로즈옥 쪽으로 내려왔는데 네. 이 모래바람 폭풍번개도 로즈옥을 네.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그냥 피해서 좀 더 우회하는 선택을 하는 것 같고요. 자, 네. 지금 원이 맨션 중심으로 형성이 되면서 강남 쪽에 있던 팀들 자 그리고 노보 아직 도착도 못했는데 이제 오는 네. 그렇죠. 길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네, 일단은 그래도 그냥 원 방향 자체 자기장이 노보에서 가깝다 보니까 네. 네, 확실히 좀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검문소 쪽 있죠. 그렇죠. 그쪽에 이제 아군대 오아 선수를 내려두면서 이 선수가 전반적인 상황 자체를 브리핑 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간의 위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딱히 위험할 거 없어요. 여기 아 차 타고 안 되죠. 차를 타고
뺏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총이 너무 네, 아프죠. 그렇죠. 차를 타봤자 그 운전석에 들어가는 순간이 약점이 되기 때문에 살 수는 없었어요. 네, 테이크 선수를 잡혔습니다. 개인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던 테이크 선수인데 이 초반에 차량 쟁탈 네. 때문에 좀 이런 교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단 이 지역에서 기다리고 빅보스와 있죠. LSI 사인 그렇죠. 또 백룸 선수가 차량 폭발로 본인이 지금 죽는 사고가 좀 일어나고 말았는데 네. 또 이렇게 하면서 또 두 명의 또 사상자가 지금 시작하자마자 나왔습니다. 근데 로족이 일단 한 집에 한 지붕 두 가족이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로족을 한 집으로 비유할 때 서로 좀 물렸고요. 용주 보고 있거든요. 유피가 처음부터 다 보고 있었어요. 예, 서로 네. 다 보고 있었고 서로 위치는 어느 정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들어가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대치를 하면서 아군의 백업이 좀 오는 것을 기다려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최근에 이 로족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선수들에게 당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 그때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네요. 아이디를 네. 팀명이 로족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이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로족이 또 왕이 될 텐데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죽으면 큰일 나는 거죠. 정지하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정지하면 아니에요. 둘 다 프리징. 서로 백업할 수 있는 위치까지 지금 이동 중에 있기 때문에 발소리를 서로 들었네요. 네.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인내심 대결. 또 샷건 그 들고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리 저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빅보스도 슬슬 한 명씩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LSI 사이도 뭉치죠. 네. 먼저 움직이면서 있어요. 알고 있어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안에 있는데. 일단 근데 일단 여니까 다시 닫고 네, 일곱 선수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든요. 빨리 말고. 합류해서 그렇죠. 백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백업이 백업. 일곱 왔고 뒤에서 내 앞뒤로 앞에서 사운드를 들려주면서 총을 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뒤쪽에서 들어가면서 한 방에 상대방을 잡아버리는 굉장히 멋진 플레이를 일곱 선수가 해줬습니다. 자, 빅보스의 유피가 이렇게 네. 잡힙니다. 비언 선수가 좀 백업해줄 수 있는 위치까지 오긴 했는데 상대방이 너무 빠른 템포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 지원 사격이 될 수 없었어요. 이런 걸 잘 노려주는 LSSI도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맞습니다. 자, 빅보스 비어 네, 이렇게 또 한 명을 잡아주게 되면 확실히 조금 더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보니까 네. 아주 또 멋진 플레이들을 서로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 네, 오하 선수가 계속 밀타 지역 쪽을 좀 감시할 수 있는 위치를 잡아놓고 그 이후에 아스트릭 선수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좀 미리미리 정찰해주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하 선수는 지금 보이는 딱 이 지역 건물들 있잖아요. 몇 개만 좀 털어주면서 계속해서 밀타 쪽과 그리고 이제 소위 누가 이 건물 쪽으로 오나 이런 것들을 봐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혼자서 파밍하기에는 충분한 그런 자원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실제로 선수들이 최소한의 그런 파밍만 한 상태에서 차량이 지나갈 때 뭐 리드샷, 뭐 기본적인 전투 정도의 파밍만 해놓고 계속 그냥 정찰 이렇게 정찰병으로 세워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올라올 때 경로도 지금 다양한 선택할 수 있는 아스트릭스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궁금해지고 지나가요. 용주 오랫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빅보스에서 비어가 다시 복수를 네. 해줍니다. 네. 3쿼드라서 이렇게 한 명을 잃었을 때 이렇게 또 로족에서 3대2로 1대1 싸움을 했지만 3쿼드라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이거 상대방의 위치를 미리 알고서 숨어 있었다가 달려오는 쪽에 그냥 일어서면서 아예 피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였잖아요. 그렇죠. 이거 망했습니다. 자, 일단 일구 선수가 들어와서 잡아만 준다면 살릴 수는 있겠는데 이 선택 자체가 굉장히 좀 무리수거든요. 자, 버리는 걸 선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UP의 원한을 갚아줬고 네. 자 일고 상대가 어디에 있는지 다 체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과감하게 치고 나갈 수가 없고 지금 조끼도 없고 헬멧도 없습니다. 네, 이거 헤드 그냥, 네. 그냥 근거리 상대만 맞으면 바로 그냥 죽는 거예요. AR에 한 방에 꽂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지역 그리고 힙스 선수가 잡고 있는 이 옥상 지역에서도 시야가 탁 트여있기 때문에 일고 선수가 나가는 건 힘들어요. 그렇죠. 시야 자체가 삼각편대로 서로 그냥 올가매고 있어요. 그렇죠. 즉 그 빅버스 팀은 싸움을 피하면서 그냥 위치만 보고 서로 콜만 해줘도 무조건적으로 더 유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무턱대고 그냥 두 명이서 막 들어갈 수 있는 LSSI의 상황도 또 아니고요. 그러나 중요한 네. 것은 두 팀 모두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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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되나. 단총 가져올까? 가져오지? 써? 응? 저 다시 빨리 집에 있어. 아니야. 근데 지금 우리가 5탄이 너무 많은데 나 5탄 180발이네. 아 그래. 30발밖에 없고. 자 이제 네. 뭐 탄을 나누는 네, 네, 이게 바로 180발, 네. 최신 기술이죠. 그렇죠. 생방송으로 바로 우리 선수들의 육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 탄이 너무 많아서 손 나누겠다는 거고요. 호잇을 잘라냅니다. 예, 네. 이게 힙스 가장 높은 자리 즉 분지가 됐어요. 지금 LSSI 선수들의 두 명의 위치 자체가 그냥 나름대로 좀 분지 형태가 되면서 시야 확보가
안 좋아요. 그렇죠. 상대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다 내려다보는 그런 쪽이다 보니까 삼각지대에 아예 갇혀서 이 지역은 그냥 범위다의 삼각지대예요. 게다가 양쪽에서 네. 삼각으로 지금 그렇죠. 보고 움직임을 다 보고 있었고 네. 말씀하신 대로 콜만 줘도 유리한 상황에서 지나가니까 그냥 망설임 없이 쐈습니다. 야, 이쪽으로 진짜? 앞서고 있는 이 LSSI가 3쿼드로 출발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빅보스는 안전구역 안에서의 파밍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다 정리하면 파밍할 수 있는 시간까지 주어집니다. 네. 야이카. 네. 고정삼삼. 그렇죠. 익시스 틴트 선수도 네, 잘 도망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거리에서 리드샷은 오토바이 상대에서는 확실히 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뭐 워낙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선수들도 잡기 힘듭니다. 리포부카에서의 파밍을 마치고 나와서 에버리지가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이거 이렇게 정말 슬프게 호이 선수 살려주러 가는 게 불가능하죠. 그렇죠. 일부가 이동하러 가기에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 아, 화장실 아. 안에서 혼자. 3렙 가방. 저거 네 정말 이야 그 가방이라도 모든 네 유저들이 탐내는 그런 아이템인데 또 이렇게 안타깝게 아... 죽음을 좀 기다리고 화장실에 있고 화장실에 엎드려 있으니까 이게 배를 움켜쥐고 있는 네 지금 너무 아픈 조금, 예, 네, 좀 그런 상황인데요. 아이고 배 배 아프다 하면서 네. 지금 죽는데 아... 잠시 후에 가서 예. 1렙 헬멧 없었잖아요. 그렇죠. 헬멧과 3렙 가방까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LSSI는 1라운드 2라운드 좀 어분이 굉장히 좀 따라주지 않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LSSI는 네. 다시 수미방어 쪽으로 방향을 조금 돌려줘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3쿼드인데 한 명 죽으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수미방어예요. 이게 현실이죠. 네. 카메스키 쪽에서 일단 차량은 잘 구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 안전구역 안에 있지만 빠르게 이동해서 원 중앙으로 내려올 생각을 하고 있으면 JFX도 네. 네. 그리고 네. 원 자체가 한 번만 약간 좀 북쪽으로 나와줬을 때 엔투스 에이스 그들의 야스나에는 도대체 이런 상황이 좀 나오면서 영원히 그렇죠. 이 아파트를 잡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이 다음 상황도 좀 궁금하고요. 엔스테이 자체가 이번에는 네. 진짜 그야말로 우리는 가던 대로 갔는데 원이 이렇게 온 거거든요. 네. 저거 피커 피커. 필케는 또 예프 선수를 기절을 시켜줬고 오늘 EXL팀이 3쿼드인데 전투력이 야, 진짜. 우와, 와 오늘 전투력은 팀원들 우리 팀에 오세요. 그렇죠. 네.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절대 놓치지 않네요. 자 선수 모집 오늘 광고 네. 홍보 효과 확실합니다. EXL 그렇죠. 게임이 이 방송 보고 계신 정말 PSS에서 챔피언이 되고 싶으신 선수들은 EXL 바로 지금 예, 딛고 가셔서 그렇죠. 문의해야죠. 이거 이적 시장에서 FA 선수로 나온 선수들 그리고 프로를 지망하는 네. 연습생 여러분 EXL 게이밍 여러분 문을 두드려 주시죠. 그렇죠. 선수를 한 명 지금 모집 중입니다. 4쿼드가 되면 더욱더 강력한 힘을 그렇죠. 자 발휘하길 기대하고요. 뭐, 골담을 네. 이용해서 좀 수비하는 데 굉장히 좀 용이한 그런 위치를 잡고는 있지만 네. 역시나 3쿼드라서 네, 모든 그 넓은 지역을 다 수비하기는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전 능력으로 지금 그걸 극복하고 있는 것 같고요. 루나티카이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시는 그냥 이 지역은 네. 눈도 그냥 보지 마. 이쪽은 그냥 보지 마. 라면서 바로 잡아주는 모습이고. 네. 지금의 이런 분지도 확실히 많이 유행을 네. 하죠. 언제나 그렇죠. 이 지역에서는 차량 정비와 또 시야를 서로서로 볼 수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루나티카이도 한번 쉬어가면서 다음 원까지 상황을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좀 나눔 장터로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그, 아, 여기 예. 나눔 장터죠, 사실. 네. 탄 몇 발 있어요? 예. 그렇죠. 5탄, 5탄, 7탄 몇 발? 뭐 이러면서. 확실하지가 않고. UAE시나. 자, 엔투스 에이스죠. 겜지도 확실하지가 않고. 겜지랑 일단 저쪽에 차 소리는 아까 여기 뭐 오른쪽 다 얘들아 뭐라고 겜지랑 옆에 그거는 쪽은 서클 그대로 그대로 일단 홀드하겠다라는 네. 입장이고요. 차 소리 났지만 일단 홀드 네. 뭐 이들은 거의 오더가 있지만 서로서로들 각자 자기 얘기들을 많이 하는 팀이에요. 소통이 굉장히 원활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의 키트 3렙 가방 이거 김정민 해설의 최애총이죠. 아, 네. 좋아만 하지 네. 솔직히 그렇게 막 요즘에는 좀 아니에요. 요즘에는 저격에 눈을 떠서 저격수로서의 정말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5탄이라서 약한 네. 것 같다 좀 더 네. 더 세져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예. 상당히 좋은 총이고 근데 어그는 왠지 뭔가 모르게 좀 땡기더라고요. PSG 차량으로 네. 라이언의 차량으로 저도 자기 차량에 좀 많이 부딪혀봤는데 일단 이 한 명 누웠고요. 스스로 내리다가 스스로 네. 쳤어요. 아, PSG의 전력 손실이 있었는데 차량까지 폭발하면서 예. 같이 갑니다. MVP도 지금 네. 이 좋은 위치를 사수해놓고 그렇죠. 지나가는 이동 동선을 확실하게 타격해주는 모습이었는데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가는 길에 원래 총을 많이 맞다 보면 차에서 내리다가 급한 상황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5.56mm도 지금 프리머스크에서 뒤늦게 합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리 잡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외곽으로 깎고 들어오는 걸 선택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사실 이런 플레이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도 어렵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네.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CJ 엔투스 에이스를 필두로 해서 이 부동산 메타가 확실하게 좀 유행을 하고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원 중앙에 조금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잡는 경우들이 좀 많고 또 어떤 팀들은 능선 위주로 깎으면서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고요. 아, 차가 뒤집혔네. 아~ 급하게 내리나. 네.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니까요. 차량에 불이 네, 붙었기 때문에 좀 네.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빨리 내렸거든요. 네. 이렇게 죽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죠. 그러나 불이 붙은 차량에 또 팀 동료가 구해주러 왔다가 차량을 폭발시키는. 네, 그거 정말 최악의 상황인데.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저 속도가 줄었을 때도 아니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안 되죠. 팽 선수가 워낙 또 개인전까지 독점하면서 네. 폼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자 팀 성적까지 오늘 반영이 될지 기대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루나티카이와 EXL이 지금 좀 교전을 할 수 있는 서로의 위치에 있는데 루나티카이가 차벽을 세울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지금 오토바이밖에 없어서 그냥 이 지역에 혹시라도 지나가던 살짝 고지대를 이용해서 요격해줄 수 있는 팀이 있다면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단장은 또 건물 안이 아니지만 이 자리 자체가 네. 워낙 좋은 자리라서 그냥 서로 EXL가 그냥 노려보면서 다음 원까지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 점으로 이 지역에 차량이 막 올 리도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하게 서로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로나 다음 원 방향에 네. 따라서 그쪽으로 상당히 몰릴 수도 있는 위치고요. 아, 그럼요. 자, 이한이 지금 또 배를 타고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동수단 중에 가장 안전하게 입성할 수 있는 네, 보트인데 아, 크루즈 메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크루즈, 크루즈 메타. 메타. 네. 크루즈 메타를 하면요. 저는 크루즈를 타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네. 비싸니까. 그래서 그렇죠. 배에서 내렸을 때 큰 문제는 차량 없으니까 그 순간 빈털터리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올라오다가 이동하면서 큰일 날 수 있는 거고요. 여기. 네, 카카오. 카카오팔. 계속 노려주고는 있지만 선수들 계속 움직이거든요. 아예 극후반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자리 잡고 아예 사수하는 게 아니면 보통 많이 움직이면서 이 사주 경계를 합니다. 이런 카고팔로 노려주는 게 쉽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네. 기회가 있다면 놓치지 않겠다. 그렇죠. 그리고 예전보다 템포가 좀 빨라져서 확실히 그냥 두 번째 원 정도에도 승부를 보는 팀이 많아요. 그렇죠. 아예 두 번째 원 정도에 그냥 정중앙에 그냥 바로 그냥 달려가서 네. 그 지역을 점령하고 여기서 승부 본다.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죠. 그럼에도 그래서... 불구하고 약간 개미지옥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이런 형태의 집들이 저는 약간 불안불안한 거. 때로 경우에 따라서는 네. 사주 경기가 다 완벽합니다. 네, 잠깐 MVP 소리 들어보죠. 존나 불쌍하다 씨. 아, 네. 불쌍하다. 그래, 애초 맞나? 무척 불쌍하다.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나이. 거기 박자고. 어디? 어디? 지금 아, 네. 어디에 들어가서 네. 이게 박자라는 표현 잘 아시죠? 안전 구역이 어디를 그냥 내다 꽂자. 네, 그렇죠. 이동하자라는 네. 오더가 나온 게 이 안전 구역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 상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피해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자라는 판단에 그렇죠. 이동하고 있고요. 이동하고 있는 MVP가 보여요. 뺏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차고 그냥 어디에 여기 눈도 여기 쳐다보지 마. 바로 그냥 쏴주고 있죠. 카카오도 좋은 위치를 지금까지 잡고 좋아요. 있기 때문에 카카오 위치 아주 좋아요. 네, 계속 지나가는 상대를 계속 타격해 줘야죠. 자 에버리지 33도 지금 전투력 네? 유지 잘 네. 해주면서 본인들의 영역 지켜내고 있고요. 맨션 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네요. 네 지금 이제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 뭐 여러 팀들 좀 나오고 있고요. 엔투스 에이스도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자 자리를 잡아야죠. 자, 먼저 고지라든지 네 군지 쪽으로 네 일단 멀리서 계속해서 쏴주면서 이럴 때는 아직까지 사상자 거의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렇죠. 아직까지 건물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서로서로가 몸을 숨길 수 있는 지역에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맞습니다. 에버리지는 지금 자. 네. 자 소위 말하는 이제 해우소 1평집으로 네. 오토바이를 거칠게 주차하고 들어가는 모습 한 대 맞았어요. 영원히 갇혀서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네 종현 선수 함께 말이죠. 자 빅포스 힙스 지나면서 리드샷 밀고 차량 없거든요. 이거 혼자 남았거든요. 혼자 남았거든요. 이거는 한 발만 한 발. 야 진짜 아슬아슬하게 헬멧이 아직도 없어요. 왜? 헬멧 때 벗고 요럴 때 갑자기 오토바이 앞으로 지금 훅 불어가거든요. 네? 이거 위험하죠? 네, 타고 가는 그냥... 것만으로도 불안하거든요. 삼토바이니까 네. 항상 불안합니다. 네. 항상 최근에 그 주한 선수가 차량의 순위에 대해서 개인이 평가하는 자리가 네. 있었는데 삼토바이는 순위에서 그냥 일단 초반에 빼놓더라고요. 순위에서 매기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 버기도 은근히 좀 높은 평가를 했었는데 그만 삼토바이는 위험합니다.
순위권 밖으로. 오, AWM 정말 네. 끌어오르게 만들죠 이쪽은. 그렇죠. 뭔가 끌어오르게 만들어요 경기를. 챙겼습니다. 예? 잘 좀 챙겨서 들고 있네요. 메고 있네요. 디즈니팔이 예. 또 AWM으로 하나하나 또 정리해줄 수 있을지 봐야 되겠고. 자, 펍지가 준 20번의 네. 황금의 기회. 헬스업 AWM. 벨러도 지금 야스나야 좀 아래쪽에 있는 이거 네, 그렇죠. 안전구역 안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판잣집이지만 이 외에 모든 지역이 개활지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적을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위치를 지금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MB팀이 좀 고생을 좀 많이 할 듯 네.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5.56은 뒤늦게 합류해서 지금 외곽에서 깎고 들어오는 건데 그러나 네. 더 지각생들 본인들보다 더 늦게 네. 들어오는 팀들 그렇죠. 어딜 그렇죠. 들어와 돌아가라. 우리는 들어왔으니까 문 바로 걸어 잠그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5.56은 그 프리모스크에서 안전하게 좀 파밍을 많이 하고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자가 많을 거란 말이죠. ESU를 한번 쫓아내면서 네. 경유하게 만들고 있고요. 그렇죠. 자, 필드 쪽 절벽으로 대규모 이동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오, 와카오. 자, 앞에 일구 선수는 네. 쓸쓸하게 네. 누가 보면 MB팀과 같이 이동하는 그렇죠. 건지 알겠어요. 네. 네. 일행 아니에요. 일행 아니에요. 그렇죠. 혼자입니다. 사나이의 왜 최종 순위는 네. 이게 정말 예측 퀴즈를 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아스트릭의 팀 선수가 결국 네 크롱 잡아냈고 네 결국 죽고 말았고요. 별로한테 맞으면서 이동하는 NB를 지금 일고가 네 일고도 만나겠죠. 그 와중에 헬멧 일의 헬멧을 어디서 구했어요? 네, 네. 그리고 썬플플도 귀찮으면서 자 엔투스 에이스 또 정리당하고 있습니다. 네 위기 엔투스 에이스 네. 그렇죠. 여기도 BSG도 크고 나서 혼자 아 이게 와 효이 네. BSG와의 교전을 피할 수가 없었던 위치까지 도달해서 아 이게 원하는 자리까지 잡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근데 지금 사실 리플렉스도 사실 위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에버리지가 네.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엔투세이 잡는 건 좋지만 본인들의 위치 네. 100% 노출시켰고요. 그래도 지금 에버리지는 나눠 있어요. 네. 네 아예 다 한쪽에 모든 스쿼드가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건 에버리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러트카임팀 역시 예, 지금 계속해서 이 지역에서 좀 시간을 끌면서 이제는 EXL과의 교전을 좀 펼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이쪽까지는 어떻게든 로나티카이가 좀 사수할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위치긴 한데 차량이 차벽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은 계속 그런 문제점을 그렇죠.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에버리지 지금 여기에 분리가 돼 있어. 그렇죠. 두 명밖에 없고요. 그리고 리플렉스에게 나가는 쪽이 길이 네. 막혀 있고 오. 이 지역에서도 수류탄 와 EXL 일단 차량 쪽에서의 네 교전 피코 기절했고 여기 한 명도 네. 기절 못 시키면 일단 차를 타고 살 사람 살자 예 라는 상황이 나오고 차량으로 가려주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살려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투를 한 명 정도는 빠르게 좀 잡아줘야 돼요. 지금 살릴지 방어로 나설지 아 살릴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커트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오사가 슬라코까지 아~ 네 슬라코 잡고 EXL 아 큰일 났어요. 필 깨주고 계속 두고 나가죠. 자 여기서 EXL은 자 고비를 맞이하면서 루나티카이도 역시나 언패물이 없기 때문에 한번 요격당하고 난 이후부터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차벽 두고 그래도 그렇죠. 5.56mm가 네. 뒤늦게 들어오면서 지금 하나씩 정리를 하고 자리를 잡으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네. 있어요. 그 시도가 좋아요.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힘이 좀 빠졌을 때 아래에서 위로 그냥 치고 올라오는 그런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면서 지금 괜찮은 플레이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에버리지 33한테 네. 완전히 지금 자리 내줬죠. 보여요 네, 지금. 그리고 지금 이게 둘둘씩 나눠져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 하이어 커트, 사이로 커트가 되고 있습니다. 기고 기고 있다가 예. 네. 아 결국은 오사 잡아냈고요. 예, 에버리 33은 야, 킬로고 막 올라오고 있어요. 쉴 새 없이 어딘가에서가 MVP 정리하고 그리고 모래바람 폭풍 번개까지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려 고지대가 지금 차량 차벽을 세웠을 때는 밑에 네. 차 밑에 하부가 굉장히 네. 넓은 공간을 제시하면서 그쪽으로 탄환을 그렇죠. 계속 꽂아놓고 있어요. 쉴 새 없이 나가 떨어지고 있는 선수들이 정말 많이 있었고요. 야 일단 행복 배그를 할 수 있는 센터 지역에는 카카오 팀과 몇몇 팀이 좀 있었는데 일단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타이어를 카카오. 터트려서 차체를 낮추다니 네. 우리도 또 써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근데 지금 어차피 터질 타이어라면 아, 그렇죠. 네. 네, 어차피 터졌어요 다. 네.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 타이어를 네.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했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차량을 지켰습니다. 네, 연막탄도 던지면서 서로서로 기절한 것도 살려줬기 때문에 일단 전투력 손실은 최소화시키면서 지금 5.56mm는 잘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리플렉스도 맨션 쪽에서의 지금 탈출을 감행해야 되는데 에버리 33 그리고 GFX가 만날 수가 있거든요.
자, 에버리지 332 지금 네. 위치 잡은 자리에서 네. 굉장히 좋은 시야를 많이 확보하면서 하지만 공격을 많이 하고 있고요. 나가야 된다라는 거. 예, 분명히 타이밍을 잘 잡고 나가주는 그런 한 번의 판단이 지금 절실한 상황이죠. 지금은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는 카카오 그리고 MVP ESU 외에는 모두 다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그냥 찬양 진입 그리고 찬양 진입하자마자 연막 뿌리고 생존. 이걸 생각 최우선적으로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ESU의 지금 위치는 어떻습니까? 안정적으로 보시는지요? ESU의 위치도 사실 카카오에게 계속 견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교전을 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지금부터 들어오는 네. 그 외 스쿼드에게 집중적인 교전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고요. 카카오는 배제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카카오와 교전한다? 그건 무조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 원이 주는 타이밍에 여러 팀들이 차량을 타고 이 상황에서는 승부수를 던져야 돼요. 아, 리플렉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네, 연막 곳곳에 뿌려지면서 네. 시야를 좀 방해하고 순식간에 중앙쪽으로 내다 꽂고 있고요. 젤러가 지금 한 선수를 네. 자, 던졌는데 네. 아, 제이든 죽고 자, 그리고 아스트릭도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요. 자, 벨로 카카오가 좋은 위치에서 확실하게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정도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이고 와, 카카오 우리가 그래도 PSS에 있던 팀이야. 그렇죠. 이거 보여주고 있죠. 지금 마지막에 한 줄라도 심해한 포인트 못 쫓아간다는 생각으로 너무나도 안타깝게 카카오에게 모두 재물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와서 그렇죠. 서로서로 싸우는 동안에 카카오가 계속 정리를 네. 하고 있고요. 그렇죠. 여기서 아까부터 기다렸거든요. 네. 자, 5.56mm도 깊숙이 안쪽으로 침투 하나 잡혔고 카카오가 네. 지금 여기 꿀자리에 3단 다 정리해요. 완벽하게 꿀자리에서요 쉼없이 상대방을 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위험하지가 않아요. 왜냐, 지금 카카오 쪽으로 보질 못하고 아예 서로서로 지금 교전하다 보니까 네. 카카오는 편하게 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략 지금 카카오한테 숨통 조이고 있던 ESU는 예. 네. 여기 안전하게 숨어있고요. 위치가 완벽한 고지고요. 2층 차고집을 필두로 해서 완벽하게 상대방을 딜을 할 수 있는 자,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순위방어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팀들이 계속 속출하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의 교전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순위방어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LSSI의 1고 그리고 5.56mm의 블랍 발프 선수까지 네. 전부 다 지금 순위방어에 네?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 ESU 진짜 이게 괜히 새 잘못 들어갔다가 눈치 보면서 아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음 원도 네. 보세요. 지금 카카오가 자리 잡아놓은 이 위치 자체가 그냥 말 그대로 완벽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꿈도 못 꿔요. 왜냐면 고저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오즈모리미 발포도 네. 이렇게 슬프게 순위방어 한 번 더 하겠다는 한 시간 한 번 더 벌어주고 예, 예. 달려갈 수 있는 네. 이 상황이 저 얼추 될 수 있는 지금 구상이 없어서 네.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쪽을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럼 일단 가서 엎드려야죠. 네, 가자마자 자, 이게 시작입니다. 군대 가면 돼요. 그렇죠. 군대는 많아요. 구상 없나요? 예. 네, 구상이 없습니다. 하나만 주세요. 네. 지금? 아, 구상 없이 붕대 30개. 와, 붕대 30개 이건 영원히 감을 수 있어요. 그렇죠. 경기 끝날 때까지 감을 수 있으니까. 계속 감으면서 버텨야 되고. 일단은 카카오가 잡고 있는 이 집 외 아래 지역. 네, ESU가 자리를 잡고 있듯이 이 지역을 서로서로 뺑 돌리면서 먼저 자리를 선점하는 팀이 무조건 순위방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평균 네. 5등 안에 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5위 안에 들어야지 PSS를 갈 수 있는데 지금 9팀이나 남았거든요. 자, 뛰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저 상대를 잡아야 되니까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미 디거 선수의 위치만 보시면 좀 더 전방이에요. 지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계속 봐줬었기 때문에 네. 팀원들 콜 해준 거예요. 야, 여기 일단 안전해. 이 콜이 돼서 가는 거라서 MB팀 굉장히 좋은 경기력. 자, 그리고 아, 네. MB 정리, 플러스 네. 정리 아직 성장이 계속해서 한 명씩 계속 잡아주고 있고요. 네, 확실하게 커트를 해줬고 MB도 지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선수를 버릴 수밖에 없고 네. 에임 버리고 나서 나머지 세 선수는 진입에 성공. 자, 어느덧 상위권까지 올라오고 있는 와서 네, 지금 네, 모습이 아슬아슬합니다. MB까지는 예, 지금 2층 옥상집이 있는 곳까지 올라와서 네. 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예. 네, 이번에 안전구역이 혹시라도 MB 쪽으로 잡혀준다면 예. 네, 순식간에 이런 입장이 바뀔 수가 있어요. 이번 원 진짜 중요해요. 네, 이번 원 진짜 기전. 중요해요. 이러면 아, 센터, 센터, 센터. 아니, 카카오는 이거 무슨 네. 카카오 금세라기 땅에 자, 완벽 투자 성공했구요. 여기 그렇죠. 일단은 자, 홈보이가 뒤에서 자, 바로 고추가루. 카카오 외에는 또 모두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지금 MB도 좋은 자리를 잡았다라고 했지만 바로 안전구역이 바뀌면서 나와야 되는 입장이 그래서 됐고요. 이럴 때는 수류탄이나 이런 투척 무기에 대한 조심성만 가지고 똘똘 뭉쳐있다가 서로 죽는 불상사만 없으면 네. 카카오 TV가 지금 너무 좋죠. 그렇죠. 휴일이 끊기면서 엔투스도 혼자 남았어요. 지금 현재 상황 2대 3대 4대 2 1입니다. 일단 네. 연막과 자, MB도 하나 기절 네. 문에 수류탄까지 뿌려주면서 최대한 이런 동선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에버리 33. 그렇죠. 그런데 이게 MB가 올라가다 보면요, 샤플리의 선수와 함께 카카오에게 양각 비슷하게 잡히는 그런 상황을 네, 얻어맞을 수 있다 그렇죠. 보니까 시야상 지금 너무 안 좋고요. 지금은 그냥 자기장 끝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치고 올라가는 것을 모든 팀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집 쪽에 모두 다 붙는다면 또 이것도 그렇죠. 재밌는 현상이 네. 나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카카오가 가장 네. 좋은 것이 누가 봐도 맞지만 이거 그렇죠. 순간적으로 판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집에 온통 사방팔방에서 소류탈이 다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이라도 변수가 만들어진다면 네.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지금은 네. MB팀에게는 필요한 거고요.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어쩔 수 없이 카카오로 둘러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서로서로 교전을 최소한 시켜야 여기는 자, 올라가야 진짜, 되는데 거의 절벽이에요. 너무 그렇죠. 높아요. 거의 절벽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지지가 않고 있죠. 빵살이하고 있던 ESU가 일단은 들어오는 적을 확실하게 끊어주고 네. 오다 보면 MB 셋 네. 그렇죠. 그럼 카카오로 땡큐. 카카오는 한 명씩 그냥 하나씩 잡아주면 그렇죠. 야차, 그냥 계속해서 야차고가 MB 쪽만 확실히 네. 들어오는 것만 막아준다면 카카오가 이번 2라운드 가져갈 수 막아주고 있는 있어요.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부들의 정석, 어부들의 정석. 네, 우렉 아, 사망. 이러면 4대2가 되면서 이제 팀 싸움에서도 힘이 빠지고 그리고 ESU가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성장은 뒤에서 순위방어하고 있고요. 안 쏠 가능성 네. 보여도 안 쏠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장 밖에서 지금 순위방어 택했고 그렇죠. 성장은 어쨌든 또 4위가 되면 이것도 좋은 순위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버틴다. 최대한 버틴다. 이미 성공했지만 아니, 원이 영원히 많아요. 카카오예요. 오, 저 위치로 성장 아직 잘하고 근데 둘 네. 아, 아 좀 더 아, ESU 갑자기 땡큐. 오 네. 이러면 3위까지 MB 잘한다. MB 잘한다. 예. 지금 성장의 위치는 네, 견제를 받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잘 수만 있고요. 그렇죠, 여기 ESU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지금 1위치 아, 보고 있고요. 3대3 됐고 3대3 됐고 네. 건물 붙는데 성공했습니다. 네, ESU 자기장의 다가온 속도가 약간 늦어져서 그나마 돌격을 할 때 여유가 좀 더 생겼거든요. 이게 누구 덕? 네. 이게 누구 덕? MB 덕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자, 지금 ESU가 먼저 한번 진입을 하고 계속 상대방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발작소리를 네. 들려주면서 그 외에 다른 선수들까지 집중으로 붙는다면 그렇죠. 이거 몰라요. 네, 카카오와 그렇죠 MB가 좀 싸우면서 ESU가 결국은 3쿼드 유지한 지금까지 네. 올라오면서 카카오 팀도 3쿼드예요. 뚫어낼 수 있는 전력이에요. 실제로 지키고 있는 적들을 밀어내는 모습들을 한두 번 보여준 게 아니었거든요. 3대 1대 네. 1대 3이고 지금 엔투스 성장은 앞으로도 한참 더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아마 욕심내는 것은 3등일 것 같아요. 3등. 이러다 2위 3등.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엔투스 성장 2위 할 수도 있어요. 자, 섬광탄을 넣어서 한번 네, 한번 시야를 막아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MB도 순위방어인가요? 순위방어인가요? 지금 이 순간 그 누구보다도 얌전한 아이 성장 그리고 네. 카카오가 지금 전면전 네. 준비해 또 ESU와 그렇죠. 결국 한 번에 대규모 접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도고요. 그래서 다 지금 붙어있는데 센팀 네. 자 성장 잡혔고 지금 성장 경기장 네. 4위 네, 시야를 끌어줘야죠. 시야를 끌어주면서 쏘마저 붙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3대3이에요. 이거 3대3. 완벽한 네? 3대3. 자, MB의 문해 선수가 혹시라도 ESU 쪽으로 고춧가루 뿌린다면 네. 문해 못 버텨요. 문해 움직일 기력이 없습니다. 한 번 더 구상. 예. 가까스로 가만히 있고. 들어왔어요. 문해 뛰어요. 문해 뛰어요. 문해가 들어왔네요. 정말 살고자에서 살았습니다, 지금. 어차피 죽을 건 들어간다. ESU인지 MB인지 알 수 없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죠. 물론 킬로그에 떠서 알겠지만 자, 정리. 네. 어딜 들어와. 자, 3대3인데 3대3, 3대3. 최종적으로 예 음료수 예 풀도핑 하고 있죠. 그렇죠. 계속해서 하나씩 마셔주면서 아낄 필요 없어요. 마지막 네. 교전 마지막 한방 마지막 한타 그렇죠. 자, 들고 있는 총 총기가 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지가 있고요. 근접전도 지금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들고 있는 총 그렇죠. 네 뭐 탄창이고 뭐 일단은 그냥 서른 발이라도 충분한 그렇죠. 상황이고 자 근데 그리고 지금 수류탄이 그동안의 교전이 너무 많아서 수류탄을 다 쓴 것 같은데 진노가 집중으로 붙는 데는 네. 성공을 네. 했고요. 그렇죠. 확실히 좀 예 부족한 상황이 될 수 있고 하지만 상대방이 뛰어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건물 잘 끼면서 예 주변의 사물들을 잘 이용한다라면 오히려 카카오 팀을 잡아낼 수 있는 상황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최대한 각을 벌려서 이 상대방 뛰어내리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ESU고 카카오도 네 마지막 판단을 좀 봐야 되겠지만 나와야 한다면 한 그렇죠. 번에 나오는 거 생각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창문 앞에서 네. 점프 뛰면서 상대 위치를 서로도 확인했고 자, 네. 교전을 어그, 하면서 어그 근접에 예, 정말 누구에게도 부족하다는 그런 딜을 먼저 얻었거든요. 차량 폭발을 이용해서 한번 견제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하나, 같은데 하나, 지금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일단은 카카오도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구상을 돌리면서 한번 버틸 것인지 그러면 나머지 두 명이 와. 최대한의 교전을 만들어줘야 그런 구상 플레이가 가능하거든요. 카카오 만약에 팔아 잡고 나면 무조건 건물로 네. 다 붙어서 그럼요. 이거 구상 싸움까지 그렇죠.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보시면 정말 그 마지막에 시야를 방해하는 예, 문 아래쪽까지 파괴하잖아요. 그만큼 그렇죠. 집중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들어왔어요. 수류탄이 없으니까 버텼어요. 수류탄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약간 좀
답답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던졌죠. 있으면 그렇죠. 예. 최대한 도핑하면서 손대는 박 최대한 외부에서 버티는 역할, 그리고 나머지 두 명 시간을 끌어주는. 그렇죠. 허리는요. 허리 춤에 아무것도 없어요. 연막탄 수류탄 심지어는 네. 섬광조차도 없어서 이럴 때 토끼 머리 한 다음에 수류탄을 던지면 좋긴 한데 그게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 카카오도 1층과 네. 2층의 싸움, 아랫집 위층 사이에 올 네. 일은 없지만 내가 네. 지금 넘어가서 잡아야 돼요. 살짝 보이는데 이야 이거 진짜 서로가 먼저 공격을 들어가기가 너무 무섭죠. 누군가는 먼저 한번 뛰어들어서 상대방의 체력들을 확 빼주는 역할을 할 것 같긴 한데 그 판단 그것 때문에 지금 손대 선수가 다 진입하지 않고 최대한 네.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같아요. 헬멧의 상태를 보고 서로 간의 위치를 좀 바꿔주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손대 선수는 3대 헬멧이지만 지금 한 대 맞으면 바로 벗겨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위치 자체를 앞뒤를 좀 바꿔주면 서로 경계해주는 그런 모습 갖고 네. 자 지금 네. 블랙핑 선수도 누군가는 한 명은 기다려야 되는 입장. 그렇죠. 대회 경기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원이 그렇죠. 이미 다 끝난 상황이고 네. 여기서는 누군가 하나 칼을 뽑을 수밖에 네. 없어요. 대치 중에 마지막 원이 좁혀지기 전에 그렇죠. 승부를 봐야 되는데 네, 하지만 이게 아시겠지만 3인칭에서는 수비가 당연히 유리해요. 네. 원래 시야가 다 보이니까 그렇죠. 보이는데 들어가면 쉽지 않죠. 일단 ESU가 자리를 잡고 있는 위치에 네. 포로로 넘어올 수 없다라는 것도 괜찮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 넘어와도 착지를 하면서 던지는데 쓰는 네. 아니죠. 그렇죠. 연막이에요. 연막 뿌려놓고 그렇고 나서 점프하고 내려와서 내려와서 카카오가 가자 여기서 적극적인 교전해줘. 손대의 위치가 너무 좋아. 손대가 손대의 위치가 너무 좋았고요. 너무 잡기 좋은 그렇죠. 위치에 연막 네. 너머로 연막 때문에 연막 때문에 근데 여기서 잡았어요 한 명. 저 한 명 3대2. 자 그런데 지금 야차고는 구상을 쓸 생각인가요? 그래 손대를 그래프를 할 수 없는 살릴 수 있어요? 살릴 수 있나요? 진목 그렇죠. 이게 여기서 마지막 원이 이때 건물 약간 바깥쪽 비슷하게 좀 뜨고 있고요. 내려가나요? 여기서 자기 자리 끼고 여기서 어떻게든 버티겠다는 생각? 야차고 수류탄이 없으니까 위에 보고 네! 자 눈치 보다가 두 명의 기절. 자 이거 살려내지 못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네. 3대1이지만 2대1이나 다름없었어요. 네. 자 마지막 한 방 싸움. 오히려 건물 안에 갇히는 그런 꼴로 지금 만들어야 되는 게 ESU인데 네. 결국 그런 상황까지는 비슷하게 오기를 왔습니다. 그 상황이 좋던 카카오TV가 어느덧 3대1 위기예요. 그렇죠. 일단은 집에 있는 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매번 드리는데 일단은 카카오가 그쵸? 너무 답답한 상황이에요. 3대1이 됐어요. 3대1이고 살려내면서 3대1이 됐고 지금 ESU가 급하게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기다리면서 구상 플레이를 하면서 야차고를 말려 죽일 것인가. 네, 이 상황인데 그렇죠. 상대방 기전에 들어가기는 자기장 때문에 너무 아프고 들어가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 뻔해요. 이거 100% 알고 있어요. 구상 두 개 네. 알고 있는데 나 구상 두 개. 그렇죠. 이거 수류탄 하나면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한 개도 없죠. 없어요. 세상에 네. 없어요. 와 이거 네. 자기장 맞으면서 들어가서 계단 찾아서 올라가서 네. 그 앞에서 예 이거 안 되거든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 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마지막 가는 길에 자기장이 맞아야 되니까 그렇죠. 야 이거 진짜 게임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못해요 그거 못해요 그거. 이거 그래도 원 중앙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건 ESU예요. 네. 그래서 끝까지 버티면서 조금 더 구상 플레이를 조금 더 한숨 돌리면서 할 수 있는 건 ESU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차고 선수가 이 순위를 확실하게 한번 승부를 볼 생각이라면 뛰어내려야죠. 총알은 의미가 없다는 네. 아 근데 그럴 생각이 그렇죠. 없는 것 같아요. 예. 총알을 벽에 쏟고 있어요 지금. 서로 그냥 어차피 미니 총알이 있어봤자 의미 없다. 총소리 서로 들려주면서 재미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자. 와 일어났다 앉았다 슬쩍 고개 받고 네. 서로 그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게 진입하기에는 사실 너무 부담되는 자기장이고 자기장이라서 마지막에서 네. 올라가다가는 본인들이 다 죽어요. 해가 파요 2층의 네. 위치를 알잖아요. 근데 저 위치까지 아마 못 들어갈 겁니다. 네, 아무리 관리를 하려도 거의 차량 반은 깎인 상태로 그렇죠. 들어가고 그러면 정리될 수도 있거든요. 네. 수류탄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요. 세 네. 명이 있는데 수류탄이 없으니까 근데 분위기가 지금 먹을 것도 많지 않아 보이는 ESU거든요. 아, 그럼요. ESU가 아마도 지금 몰아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와. 끝까지 버티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렇죠. 상대 야차고의 이런 구상을 쓸 수 있는 타이밍을 뺏어주는 플레이가 나오면 더 좋은 건데. 아 이제는 프라이팬까지 네. 할 게 없다 보니까 이제는 프라이팬 들고 주변을 이제 때려보시기까지 시작을 했죠. 벽을 어차피 뚫을 수는 네. 없으니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끝까지 네. 끝까지 몰고 갈 수 있다. 마지막까지 네. 중간에 그 총알 서로 있을 때 짝짝짝짝짝 그렇죠. 짝짝짝 이런 것까지 자 지금 구상 진보 선수도 구상 두 개가 있고요. 네. 예 서로 야차고 선수도 두 개 있었고요. 아
아, 손대는 이거? 없어요. 손대는 구상이 없기 때문에 네. 한 명에게라도 좀 몰아주고요. 그렇죠. 어 이러면서 한 번 누가 구상 갑냐 뭐 이런 싸움으로 원래 최종전에서는 좀 많이 갔었던 모습인데 손대는 어차피 안 되니까 네. 네. 어차피 안 되니까 뛰어 올라가볼 만하지 않나요? 그렇죠. 손대는 뛰어, 어차피 나는 구상 싸움 못하니까 뛰어 올라갈 만한데 아마 도달하기 전에 죽지 않을까 싶어서 나는 네. 도움이 안 되니까 네. 어차피 진짜 이거 모른다는 상황이 어차피 거죠? 죽을 거니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발자국 소리를 많이 들려줬을 때 야차고래 약간 움찔할 수 있거든요. 움찔하면서 구상 네. 잡는 타이밍에 방해를 사실 주는 거예요. 오 이거 뭐야 뭐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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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런 느낌을 주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구상 감당하고 한 번 흔들리게 만들어 놓으면 네. 예. 아 그래서 이게 어쩔 수 없다라는 거 우리 배가 싫은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술을 딴 한 말만 어디 가서 지나가다가 그 한번 상자에 하나만 구했으면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근데 이 상황 진짜 안 나오는 상황 맞잖아요. 네, 이거 나무 탁자라든지 네. 이런 곳에 수류탄이 가끔 하나씩 있는데 지금은 없어요. 야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게 지금 되고 있고 위치 말했지 지금 방 하나 제 사이에 두고 네.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 층간성 때문에 네. 열받아 죽겠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요. 내려왔다 네. 올라갔다 귀가 아픈데 항의를 하러 갈 수가 없어요. 밑에서 천장을 향해서 뭐 한탄창을 다 쏴도 한 발도 네. 안 들어가요. 그렇죠. 게임 시간이 지금 굉장히 지금 길죠. 네. 네, 무려 38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야 이거 진짜 오 엄청난 지금 상황이 또 나오는데요. 야차고 선수가 마지막으로 네. 어떤 판단을 할지 좀 보고 싶네요. 진짜 끝까지 기다리다가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이 교전을 한번 하면서 네 상대방을 한번 흔들어주는 플레이를 할 것인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자 이게 지금 마지막 자, 지금 네. 이 싸움에서 네. 누구 하나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아, 이 안에서 뭔가 엄청나게 외로운 싸움들을 하고 있고요. 야차고 선수 너무 슬퍼 보이는데요. 후라이팬 네. 들었다가 총 들었다가 미니 들었다가 아유 나도 뭐라도 해야 되는지 지금 네 이게 근데 사실 이게 승부가 안 나요. 네 지금 예. 상황에서는 네. 예, 저희가 이 낮에 자기장 패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다가 네. 예,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은 것은 이전과 같이 간다 네. 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이 거의 40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이거는 네. 지금 최종 자기장이 없다고 봐야지 맞는 거겠죠. 네. 여기서 서로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진짜 어마어마한 상황,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ESU 선수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편안하긴 할 텐데 야차고 선수는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어차피 어떻게 해도 내가 버티는 것이 좀 힘든 상황에서 그래도 무언가를 좀 한번 해보자. 네, 모든 사람들이 네. 이 원이 언제 줄어드냐에 대해서 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이 줄긴 죽는 거야? 네,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이제 프레이팬만 영원히 들으면서 계속해서 예, 휘둘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야차고 선수의 피지컬이 지금 총을 쏠 때마다 정확히 고개를 숙여서 총알을 피해주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인류의 최종 무기 프라이팬. 그렇죠. 예, 들고 흔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근데 야차고 선수는 저렇게 하다가 네. 한 발 맞아서 기절하면 아, 정말 네. 기절과 동시에 끝나죠. 그렇죠. 네. 기절 없이 그냥 바로 킬이기 때문에 자, 굉장한 후회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도 창문만 서로 노려보면서 이제 서로가 좀 지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오고 있는데 서로 그러기 상태가 돼서 더 이상의 총알도 없는 상황까지 이어진다면 네 네 ESU가 좀 기다리고는 있는 입장. 사실 3대1이지만 자기장의 그런 데미지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경기를 지금 끝내지 못하고 있고 셋이 있는 ESU가 네. 그렇죠. 하나를 던져봐야 돼요. 맞아요. 하나를 던져봐야 돼. 뭔가 던졌어요. 연막탄만 지금 잔뜩 뿌리고 여기 숨 막혀서 네. 야 여기서 연막으로 나와라. 야 네. 이거 좀 좀 나와봐. 설마 이런 식으로 뿌리고 들어간다? 네. 네. 그렇긴 너무 아파요. 예, 뭐 그렇지만 그건 불가능하죠. 아마 지금 자기장에 맞으면 그 퍽퍽 소리 나는 거 있죠. 이런 소리 나거든요. 네. 그럼요. 맞는 그 순간 네. 그냥 거의 뭐 네, 심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자, 지금 경기 중단이 선언이 됐습니다. 네. 지금 경기 중단이 선언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기장 상황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줄어드는 것으로 규정 룰을 했으나 지금 마지막 패치 과정에서 네. 뭐 이런 것에 약간 의사소통에 네. 약간 차이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서 지금 일단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네. 심판 중간의 협의 후에 이 경기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네, 네.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확실히 좀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네. 이렇게 상황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이제 곧있으면 또 자기장 패치가 또 생기잖아요. 뭐 생긴다는 그렇죠.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버전까지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전달드린 것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최근 PSS와 마찬가지의 룰로 좀 들었었는데 일단 마지막에 자기장이 영원히
줄어들지 않고 서로 간에 불편한 동거가 네.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마지막 자기장 네. 패치의 이후에 네. 이 결과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는지 지금 규정에 따라서 지금 네. 심판진이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은 경기를 끝낼 수가 없는 네. 그 누구도 끝낼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승부에 대해서 심판진의 협의가 있는 중입니다. 네. 이것이 넘어오는 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가 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약간 서로 뭐 소위 털에 빠꾸 안 나간다고 하잖아요. 벙커 짓고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정말 그 원 안에서 영원히 싸울 것 같은 네. 좀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승부가 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바로 이렇게 좀 포즈를 걸어서 이렇게 좀 어찌 상황을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항의와 여러 가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저희도 미처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조금씩 없어지고 개선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인 문제에 네. 있어서의 어떤 문제와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베타 시즌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납득할 수 있고 우리 시청자께서도 납득할 수 있고 선수들이 특히 네. 납득할 수 있도록 심판진 간에 원활한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결정이 내릴지 저희도 굉장히 궁금하니까요. 네, 저희가 알게 되면 네. 여러분들에게 바로 예, 그 사실을 확실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왜냐하면 답답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방금 전 상황에서 들어가는 것이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보니까 결국 마지막 카카오가 건물은 지켰는데 결국 안타까운 상황이 나오고 말았었죠. 그렇죠. 2라운드 이제 저희가 주요 화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선수가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네. 차량 싸움에서 뺏겨서 잡히는 모습이었고요. 그 LSSI도 좀 적극적인 교전으로 시작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후에 이 빅보스의 자리 선점 능력에 의해서 끊기는 모습들이 이어졌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빅보스에게 완전 갇히면서 네. 화장실에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했었던 그런 모습도 나왔었죠. 그렇죠. 지금 잠에 또 카카오가 자리 잘 잡고 있었고 BSG도 올라오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자, 엔투스 A도 오늘은 자리 잡은 이후에 네. 팀들이 엔투스 A의 위치로 굉장히 많이 달려드는 그렇죠. 모습이 우연히 많이 형성이 됐어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서로 서로에게 좀 가르쳐주면서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확실히 오늘 뭐 엔투스 나쁘진 않지만 쉽지 않은 그런 경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뒤늦게 합류하면서 자리 잡는 게 좀 리스크가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먼저 자리를 잡고 있긴 했지만 역시나 최근에 많은 팀들이 초반부터 중앙에 집중하잖아요. 여기 동시다발적으로의 교전을 모두 다 소화하기가 버거웠던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자, 지금 카카오 블랙핀 선수가 자리를 네. 일찍 잡은 그렇죠. 이후에 정말 하나하나 찬양하면서 끊어주는 모습. 너무 편안했어요. 경기 내내 너무 편안했는데 마지막에 ESU 때문에 그렇죠? 불편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저 마지막에 ESU가 너무 잘해줬던 게 한 명을 최대한 이 앞에 건물에 들어가면 좋지만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정찰대 한 명이 그 지역 건물 주변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것이 이런 상황, 멋진 상황을 예, 만드는 데 좀 주요했었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ESU 때문보다는 네. MB 때문이 더 컸죠. 아, 맞아요. 네, MB와 보다가 한 명이 더 좁았었죠. 그리고 손대 선수가 또 각을 확실하게 벌려놓고 혹시라도 이렇게 내려오는 적을 끊어주는 역할을 잘해줬고요.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2라운드 화연을 저희가 함께 만나봤습니다. 지금 뭐 사상 초유에 있는 대회고 네. 저희가 첫 대회고 베타 시즌이다 보니까 네. 지금 이런 규정에 따라서 심판진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과정에서 그 누구의 억울함도 없도록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판정이 나오게 될지 저희는 잠시 후 심판 협의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